반갑습니다. 그 여러분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선복 기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해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의 신심이 그 이동 과정에 그 어떤 것도 다 스쳐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된 그 신심은 참으로 보배로운 재산이고 또 그 신심은 여러분들 삶에서 어느 순간도 줄거나 사라지지 않고 잃지 않게 간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의 신심은 잊어버리지 않게 늘 정진하셔야 되고 또 그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재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네 가지 마음을 잘 쓰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하시면서 답을 주셨는데 그 네 가지의 마음만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할 것 같으면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잘 아시죠? 자비히사.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희무량심, 함께 기뻐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진심으로 누군가가 행복하게 그걸 그대로 같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보고 같이 너무너무 행복해 해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호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움이 가슴에 넘치죠?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행운을 보면서 시샘하지 않고 그것을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때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에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그 마음 그 자리를 우리는 희무량심 함께 기뻐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부처님은 기쁨에 의한 마음의 해탈을 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행복할 때 어때요? 그 행복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어요. 여기서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은 들뜨고 흥분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면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 고독감, 상실감 내지는 행복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치료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새롭고 중요한 그런 것들을 발견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 가운데에서 불행을 갖다가 조건 짓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때요? 서로가 압박하는 그러한 부정한 태도에서 불행이 만들어지죠? 그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나를 가둬버려요. 그러면 가두어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판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품위도 떨어뜨리고 그런 마음에 나를 가두고 사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향상시키기 어려운 사무량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함이라는 건 우리를 늘 얽어매고 있는 집착, 반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의식의 풍부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전에 원숭이에 비유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타로로 만든 놓은 그 덫에 걸려요. 타로라는 건 우리로 치면 아주 강력본드로 만든 그 덫에 한 손이 붙고 말아요. 그래서 그 붙은 손을 떼려고 하니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그걸 잡고 떼려고 하니까 또 한 손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붙어버리겠죠? 그러니 야단 맞잖아요. 그걸 떼기 위해서 온갖 발광을 하겠죠? 온갖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는 머리도 붙어버리. 그리고는 온몸이 붙어버리. 덫에 걸린 이 원숭이처럼 우리도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품위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시샘하면서 또 좋지 않는 일에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런 타로에 빠지는 공경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사신다는 게 그러면 원숭이가 한 손이 타로에 붙었을 때 다른 한 손을 나무가지를 잡고 두 발로 나무가지를 잡고 그것을 떼려고 노력했다면 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함께 기뻐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타로의 덫에 빠질 수 있는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대. 벗어나서 거기에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쉽게 빠지는 마음을 한번 깊이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찰하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마음을 내어야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잘 산다고 믿고 주장을 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나는 어느 한순간에도 행복해 볼 수 없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계기로 볼 때마다 나는 늘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유연성이에요. 유연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다고 집착하는 거에, 거기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요즘에 이제 여름이라 휴가도 많이 가는데 내가 작년에 갔던 휴가지에서 너무너무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한 휴가지 고생도 하고 돈도 잃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서 작년에 갔던 휴가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내 친구가 그 휴가지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충고할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대로 말을 하겠죠? 그 휴가지 가지 말라. 가면 후회할 거다. 바가지 요금에다가 불결한 데다가 친절하지 않는 데다가 날씨도 안 좋은 데다가 뭐 하나 좋은 게 없었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만류를 하는데 그 친구는 기어이 그쪽으로 휴가를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휴가를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하고는 정반대로 너무너무 행복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와 그 경험했던 걸 같은 마음으로 내가 충고하고 내가 의견 제시한 걸 완전히 무시하고 갔다가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결과를 얻은 그 친구의 그 마음에 돌아가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에서 우리가 내가 나와의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항상 그 일을 하면은 하기 싫고 지겹고 그런 일인데 다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너무너무 조촐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안락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쪽으로 선택해서 살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승리견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한 만큼 행복하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지금의 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일이 본인도 분명히 나중에 많은 손해를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 남도 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행복하다고 고집하면서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만나는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일에 행복을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과도 해가 되지 않고 기뻐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간대함은 마음은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을 함께 기뻐함에 우리가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극심한 정신적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만이라 그래요. 아만의 뜻에 걸리게 되면 외부로 계속 내 마음을 몰아가요. 외부로 계속 내 마음을 몰아가다 보면 나는 뭐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잘하고 있나? 그것을 참고로 해봤을 때 정말 내가 잘하는 일인가? 내가 잘했나? 그러면서 그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래 그 정도면 잘했어. 아니지 내가 좀 더 못하지. 아니면 동등하다고 판결을 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때요? 계속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뭐야?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가? 괜찮은 일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나? 아니면 가치가 있나? 계속 그렇게 마음을 몰아가다 보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스스로 희석게 되죠? 희석게 되다 보면 내 행복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나
암환심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젖먹게 한다는 그런데 함께 기뻐함으로써 내 마음을 끌고 나가면 그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아 나도 이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 속에서 내가 누구든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내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계속 바깥으로 향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내면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마음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떻으면 시련에 빠져 있거나 상실감에 빠져 있고 또 어떤 그 곤욕스러운 일이 생겨서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러다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고 명성이 있고 행복해해. 그럼 여러분도 마음이 어때요? 편치 않죠? 은근히 화나죠? 은근히 화나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위에서 그 사람을 너무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아해.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할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해하고 있을 때 나도 같이 행복해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경계를 굉장히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지만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이런 저울질을 했을 때 저울질을 했을 때 승리는 누가 할까요? 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터에서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둘 다 패배자이다. 그것은 승리자는 아니 패배자는 자기의 명성과 권력과 재산과 목숨과 가족을 다 잃을 수도 있죠. 그러지만 승리자 역시도 공포와 또 증오와 상대로부터의 질시와 계속되는 보복으로 인해서 패배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우리가 그 패배자가 되어져서 괴로움에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내가 함께 기쁨함으로써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거기에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수양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극복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 내는 거 그거 쉽지 않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가운데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고통받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계속 고통스러워서 오랜 시간을 가기를 원한다 해서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고통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생각에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는 끊임없는 고통이 노출되어 있죠.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모두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고 사는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시 잠깐의 기쁨과 행복, 내가 행복하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실천하는 데에는 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를 비하하는 것도 삼가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은 마음속에 은근히 저 사람의 성공과 행복이 조금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행복이 작아지면 내한테 좀 더 오지 않겠는가. 그 행복이라는 자원이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서 상대가 가진 것에 의해서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내 것이 줄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통용되는 관점을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이나 믿음에다가 붙여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나 기쁨과 행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좀 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왔으면 하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서 상대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가슴 아리할 때도 있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대의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이 유난히 인생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힘든가? 그런 생각으로 침체해지고 또 내 자신을 스스로 힘든 시간 속에 빠뜨리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상대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것이 적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 상대가에 대한 그 상실감 때문에 내가 늘 위축되고 불안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에서 잠기다 보면 내 스스로 늘 상대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내 스스로 꽃피울 수 있고 내 스스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갖지 못하고 늘 스스로 빈곤한 삶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전통에 그런 게 있죠. 해양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실천한 일의 이로움이 어떤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가기 위한 가르침의 실천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덕 쌓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공덕도 쌓고 또 내가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공덕을 쌓고 그렇게 쌓아나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쌓인 공덕이 우리가 어때요? 어떤 창고가 있어서
내가 그곳에 쌓아둔다는 생각으로 선행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덕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힘이 있고 미묘한 힘이 있고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겨나고 더 자랑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돌보거나 행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역동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 역동적인 결과가 또 때로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주었을 때도 거기에 내가 미묘한 힘을 느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 그것을 달래주고 위로해 줬을 때 또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몸으로라도 같이 해줬을 때 내가 수행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공덕이라는 힘을 느껴요. 그런가 하면 사물에 대한 진정한 그러한 이치를 깨뜨려 볼 때 또 배려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양보해주고 뭔가를 나누어 줄 때 또 마음의 사랑을 키울 때 이럴 때를 우리는 공덕을 증가시키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은 공덕을 우리는 어때요?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닌 다른 존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쓴다는 뜻이죠. 그것이 공덕 나누기 해양이에요. 오늘 내 이 기도가 오늘 내 이 봉사가 모든 존재에게 두루 미쳐서 그들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마무리 기도 축원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개인이 됐든 모든 집단이 됐든 내가 지은 공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덕 짓기라는 공덕 나누기예요. 근데 우리 전통에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조상. 내가 지은 공덕을 조상과 같이 나누면은 그 조상도 고인이 된 조상도 이 공덕으로 인해서 자유로움 속에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는 거예요. 요즘에 어때요? 백중 기도 기간이죠? 각 본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이 한근은 공덕을 짓고 공덕을 나누는 집중 수행 기간이세요, 백중기도는.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공덕을 짓고 나누어야 여러분들이 백중기도에 완벽한 성취. 먼저 가신 나의 선망 부모들을 위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기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내 조상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백중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산부를 비롯해서 일체의 내 아닌 모든 존재를 위해서 어떤 시간에 찰나도 놓치지 않고 공덕을 지어야만이 나도 한없는 행복을 얻고 나와 인연 있는 먼저 간 선망 부모도 한없는 행복을 얻는다는 그 깨우침으로써 철저하게 실천을 하셔야 백중기도를 잘 하시는 거고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 짓기는 어떻습니까? 이 공덕을 지어서 나누는 데 뜻이 있죠? 그 나누는 데 나누는 이 자체는 상당한 에너지가 있고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행운을 보면서 폄하하는 마음을 내다보면 그것은 바로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이 커져가기를 기도하신다면 내 행복이
커져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경계나 한계성이 없는 끝없는 무량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함에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죠.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가 어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쁘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축복 하나는 좋은 벗을 사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벗을 사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벗의 덕성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편안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 사람의 덕성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좋은 걸 얻죠?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어떤 축복이냐? 따르마,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그 축복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대단한 축복의 현장에서 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건강합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더욱 큰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축복이냐? 그것은 따르마, 진리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진리를 보는 힘이 있겠죠. 스스로 진리를 보는 힘이 있으니까 그 진리를 보는 힘으로 언제 어느 때가 되든 괴로움을 스스로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항상 변화하는 조건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평화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깊게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최상의 축복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축복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한거, 결제 기간이죠. 우리는 이 정신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 정진하는 안거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왜 이 기간에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는가? 그것은 이 인생이라는 걸 얻어서 최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얻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계속 기쁨이 커지겠죠? 계속 기쁨이 커져.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열리겠죠? 내 마음이 열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열릴까? 자애로 열리는 거예요. 큰 자애심으로 열려요. 큰 자애심으로 열리다 보니까 내한테 싫은 사람, 좋은 사람의 구분이 없이 어떤 사람의 좋은 일이 있어도 모두가 다 내 기쁨이고 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애와 영민과 또 이 함께 기뻐함은 하나의 춤사위처럼 어우러지고 원래 무아이면서 한계가 없는 본질을 가진 자비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서 어떤 누구든지 간에 내가 내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라서 그 이 영민과 자애와 또 함께 기뻐함은 너무 고귀한 마음이죠. 이게 자비희까지 간 거예요. 그 고귀한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되고 이 하나의 마음은 나에게 너무나 절친한 친구로 삼아야 돼요. 절친한 친구로 삼다 보면은 항상 마음이 밝게 열려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은 항상 하고 그것은 밝으면 나를 항상 삶에 어떠한 공경에 있고 힘듦이 있어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그는 힘은 어때요? 결국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어? 부처님 법을 만났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깨달음으로써 참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길을 가는데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은 이 네 가지 마음만 끝없이 한량없이 내어라. 내면은 참으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고통도 고난도 한순간에 솔바람처럼 스쳐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거 결제 기간에 정신 힘을 키우고 그러면서 끝없이 행동으로는 공덕을 짓고 공덕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행을 올바르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처처가 안락국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